안녕하세요. 세부 엔드입니다.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일들만 올리고 싶었는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행정명령상 오늘부터 미용실 오픈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미용실인데 열었거든요. 열고 나서 다시 재확인을 해봤는데 미용실을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여태 일한 거라도 월급을 주려고 합니다. 월급 주고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15일간 명령서가 떨어졌는데 일단은 따라야겠죠? 죄송합니다. 한동안 미용실에 관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닫아야 돼서. 마지막으로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해피? 와이프리 시디오 스페이스 셋 누굴? 돈비 크라인 Your face why crying? Don't answer so why crying? Until 31 is it? 지금 월급 다 줬고요. 월급에다가 추가로 보름 동안 일을 못해서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더 줬어요. 그래야지 저희 직원부터 좀 챙겨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더 힘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을 조금 더 챙겨줬고요. 그래야지 한 보름 정도는 일을 안 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금 저희 문을 닫으려고 하고요. 지금 시간 오후 1시인데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미용실에서의 영상은 한동안 못 보실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요. 다시 한번 바이. 네, 직원들과 인사하고 나와서 저는 어디로 가냐, 출장 미용 서비스를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죠. 출장 미용을 하는 길이고요. 오늘 때마침 이렇게 찾아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드네요. 앞으로 2주 동안 할 게 없어가지고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행정명령서가 떨어지고 지금 뭐 다 닫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오픈된 데도 많이 있고요. 차도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많아요. 시티 따로, 만다웨이 따로, 막탄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명령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출장 미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시티 IT파크 아니에요. 여기 안에 상황들을 봤을 때는 평소와 다를 게 없어요. 웬만한 샵들 다 오픈돼 있고 1월부터 15일간에 진행했던 거와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저희는 닫으라고 한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예약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약을 다 취소를 했네요. 제가 일일이. 그래도 필리핀 법에는 무조건 따라야죠. 괜히 잘못 걸리면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집거 생활 시작이고요. 저기 집 베란다예요. 오늘은 아침부터 제 와이프가 손빨래를 하길래 제가 같이서 도와줬네요. 날씨도 좋고. 제 와이프는 빨래를 할 때 세탁기를 안 돌려요. 손빨래로 다 하더라고요. 그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한 겨울에 손빨래를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아시는데. 딴따단 뜬세방.
은혜 뭐해? 은혜 하이. 하이. 은혜 아이스크림 먹어? 아퍼. 네, 다들 뽀뽀해줘. 다들 뽀뽀. 다들 뽀뽀. 다들 뽀뽀. 뽀뽀. 은혜야, 다들 뽀뽀. 뽀뽀. 다들 마사지. 마사지 하는 거야? 네, 마사지. 아, 시원하다. 다디 마사지. 노 마사지. 노 마사지? 아. 다디 좋아? 예스. 손가락 빠지 마. 빠지 마, 손가락. 나. 너 하우스 다디? 그쵸. 네, 여기는 제 방이고요. 제 방 작업방이죠. 편집하는 방. 이 시간에 여기를 앉아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여기에서 제가 영상을 찍을 줄이야. 몸매도 상상 못했습니다. 머리도 엉망이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한국의 날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님이. 네, 감기 조심하시고 꼭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